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립극단은 대한민국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연극 몽양 1919를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양평국민회관에서 선보입니다. 몽양 1919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 여운형이라는 인물의 집중, 일제치하의 암울했던 시대 속에서 순국 선열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과 자주 독립정신을 그렸습니다. 연극은 독립운동가 여운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이념과 편견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끊임없는 살해 위험 속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여운형의 생애와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를 출연 배우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번 공연은 위기훈 작가와 김나경 연출이 함께합니다. 위기훈 작가는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TV 시트콤 작가를 거쳐 현재 시나리오 및 희곡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나경 연출은 지상의 모든 밤들, 나의 교실과 더불어 맥베드의 카이로 국제연극제 대상까지 받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우수함과 열정을 인정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공연은 여운형 선생의 고향인 양평에서 무대가 올라 더욱 뜻깊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